어쩐지 맨날 다구리만 존나 까더니. 아유, 개 새끼. 모르겠네. 모르긴 뭘 몰라. 아, 정호도 부른다. 아, 씨발! 박영호 개 새끼 내놓던 뒤진다고 전에. 박영호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는다. 영호 죽는다. 전학온 첫날인데 말썽 부리지 말고. 엄마 맨날 오빠만 챙겨? 아빠 돌아가시고 이제 오빠가 집에 가장이야. 가장 무슨. 그래도 엄마는 서울로 다시 오니까 좋다. 옛날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많고. 난 하나도 안 좋아. 가본다. 시골 총구석이 뭐가 좋다고. 너 창수 때문이지. 아니거든? 에이그, 기집애가 맨날 연애질이나 하고. 에이그, 셔츠는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베란다에 널어놨어 아들. 나 먼저 간다. 진짜 없어. 야, 센터 가서 나오면 100원당 28대씩이다. 진짜 없다고. 알겠으니까 센터 까보자니까. 하지 말라. 와, 진수. 하나도 없다며. 진짜 없어. 밥. 그러니까 보자고. 야, 이 새끼 잡아. 진짜 없다고. 아, 안 돼. 하지 마. 이 씨발놈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데. 아, 그거 문제는 살뚝이야. 이게 좋아. 아, 씨발놈아. 아,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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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그만. 야, 민수야. 이거 일주일 치다. 잘해, 개새끼야. 가자. 가자. 이 새끼 뭐냐? 누구? 뭐야, 우리 학교야? 야, 교복 보니까 우리 학교 맞네. 천번한 새끼인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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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자 이 새끼야 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작이에요.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 네. 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으니까 감기들 조심하고. 네. 뭐 몸 관리들 잘해 입에. 네. 그 저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들 많이 했어? 아니요.
그 내년이면 이제 너희들 고3이야. 아, 이제 한번 좀 고생한 김에 좀 1년만 더 고생해. 네. 결과 좋을 테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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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식. 넌 또 밤새 뭐 있길래 임마 이렇게 또 아침부터 졸아. 어제 학폭 신고한 새끼 누구냐? 진수, 너냐? 아, 아니야. 나 아니야. 어떤 새끼인지 신고하기만 해봐. 학교 생활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 전화 왔냐? 응. 아, 이 새끼 쪼개기네. 야. 전화 왔다고 괜히 깝싸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 확 눈깔을 그냥. 야야야! 니들 분명히 말하는데 아가리 함부로 놀리다 걸리는 새끼들 다 뒤진다.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들어. 알았어? 당신은 거꾸로야. 뭐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잡힌 새끼야. 뭐대 씨발. 뭘 봐 이 개새끼야. 쟤들 조심해. 누군데? 학교 일진. 방금 너한테 말한 기태가 2학년 대가리야. 기태? 무슨 기태인데? 양기태. 양기태? 혹시 성악초 나오지 않았냐? 아마 그럴걸. 어쩐지 닮았다 했다. 너 기태 어떻게 알아? 삥 자주 뜯겨? 어? 아침에 보니까 쟤들한테 삥 뜯기던데. 아, 아 봤어? 지나가다가. 그거 문제집 살 돈인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군데 허락도 없이 샌드백을 쳐? 운동 좀 배우려고요. 전에 운동해 본 적 있어? 복싱이요? 뭐든. 복싱은 안 해봤고 격투기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네. 이건 원서야. 이름, 연락처, 주소하고 학교 적고 교육비는 한 달에 15만 원이다. 첫 달에 입감비가 3만 원 있고 글로브 5만 원, 붕대 만 원. 궁금한 거. 근데 격투기 배웠다면서 복싱 왜 또 배우려고? 아무래도 복싱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싸움하려고 복싱 배우는 거면 다른 데로 가. 싸우려고 배우는 거 아닌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운동은 내일부터 하면 돼. 혹시 오늘부터 해도 되나요? 뭐 안 될 건 없지. 운동복 있어?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몸만 풀자. 저렇게 할 줄 알지? 네. 아, 왜? 어디냐? 집에 안 들어와? 이따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고. 아, 몰라. 참견하지 마. 짜증나. 너 진짜 죽을래? 웃기고 있네. 겨우 한 살 차이 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진짜 미쳤네. 예! 수정아, 네가 더 잘하겠다. 야, 수정아, 너가 해봐, 너가. 해봐. 왜? 빨리 빨리 잘하겠다. 해봐. 하나, 둘, 탈락 앉아. 뭐야? 너가 뭐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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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아, 아. 앉아. 야, 도전. 아, 너는 아니다. 때리지 마. 야, 야, 야. 때리면 안 돼요. 저 새끼 아까 그 새끼 아니야? 얘 전화번호 진수 짝꿍? 어? 맞네? 누구? 쟤 누군데? 아, 오늘 시골에서 전화 온 새끼인데 싸가지가 존나게 없어요. 일반 없는 게 아니라 존나게 없어요. 불러볼까? 불러봐. 야야야 전학생 일로 와봐. 빨리 와. 무섭게 생겼어. 일로 와보라고.
존나 무섭게 생겼다. 불렀냐? 씨, 뭐, 존나 무서워. 진짜 개 무서워. 내가 싸가지 존나 없다고 하니. 괜찮은데? 어? 수진이 저로 가. 야, 그래도 기태가 훨씬 낫지. 당연하지. 왜? 착하게 생겼는데. 왜 같은 렌즈 꼈나 봐. 진짜 이상해. 야, 혜진 씨발 너 이 새끼 마음에 드는가 본데? 오케이. 야, 전학생. 너 이름 뭐냐? 내 이름 박영호인데. 박영호? 야, 네 혹시 맞아? 뭐? 그 박영호 맞다고. 잘 지내냐, 기태? 기태? 야, 씨발. 야, 너 진짜 박영호야? 그래도 알아보긴 하네. 와, 씨. 야, 이 개새끼.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박영호 맞네. 야, 씨. 야, 한잔해. 됐어. 간다. 야. 앉아. 형이 까라면 까는 거요. 왜 앉아? 그래, 한잔해. 이봐. 그래, 한잔해. 야, 앉아, 앉아. 앉아. 야, 잘 지냈냐, 이 시부러에? 예진아, 너도 안 자네. 아쉬워. 야, 너 총구석에서 어떻게 다시 올라왔냐? 야, 씨발, 나 초등학교 때 너네 집 존나 많이 놀았는데, 그지?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셔? 아버지, 자살했어. 왜, 어쩌다가? 사업 부도났어. 야, 사업이 문제야. 너 사업하지 마. 너 사업하다 너 뒤진다. 왜? 너 사업하면 뒤져. 왜 사업해? 아니, 아버지 사업하다 자살하실 때잖아. 오빠, 야, 존댓다, 씨발. 야, 이렇게 PC방 사장이 꿈이야. 당신이 아니야, 이거? PC방 사장이 뭔 사업이야, 민규신아. 사업 맞아? 마태가리 하셨어. 좋았어, 형이. 나, 나, 나. 다이 오자. 가라. 야. 학교에서 형 보면 인사해라. 아, 어, 씨야, 도졌다. 저 새끼 뭐냐? 뭔데 저렇게 훅가실 잡어? 기태야, 한 따까리 할까? 냅둬라, 씨발, 뭐 아직 분위기도 모르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알겠지. 야, 그래도 초딩 때 쟤네 집에서 밥 맨날 먹었거든? 존나 맛있어. 밥먹으러 다녔네. 반찬이 밥 존나 맛있네. 아, 진짜 반찬이 존나 맛있어. 야, 초딩 때 미꼬봉이었네. 존나 학생이긴 했네. 왜? 괜찮게 생겼는데. 야, 왜 마음에 드냐? 그냥 너랑은 분위기가 다르잖아. 와, 이건 뭐 심상치가 않네. 혜진 씨야, 욕구가 존나에 불만이 갔는데? 닥치고 술이나 먹자. 야, 야, 그냥 한잔해. 어. 한잔, 한잔해. 야, 가방 좀 내올 사람. 네. 왜 우리 잠 이뻐? 아까 말해주지. 지금 와서 말해. 헤어질 때 되니까. 우리 내일 만날 거잖아, 어차피. 우리 내일 만나? 응. 2시쯤. 2시? 그래. 야, 박찬미! 오빠, 먼저 가. 왜? 빨리 가, 빨리. 그러니까 왜? 빨리 가. 너 여기서 지금 뭐하냐? 내가 뭐? 지금 몇 시야? 언제부터 내 보호자 됐어? 뭐? 이게 진짜... 너 아까 저 새끼 누구야? 할 거 없어! 야, 박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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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게... 죽을라고... 어떻게 갈게? 아무도 없어? 어, 들어와.
김수영은 A-B 가로 A-B는 A-B제곱 이게 세 번째 음수형이고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건 이건데 이게 대각선 공식이잖아. 이거는 인수분해로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수분해인데 근데 이제 복수수는 인수분해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야. 보면은 X A X제곱은 마이너스 제곱은 이건 완전 제곱인 거잖아. 여기서 보면 아 진짜 존나 복잡하네. 아 나 머리 깨지겠다. 그건 너가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야 우리 라면이나 먹고 하자. 자 와 잘 먹겠습니다. 근데 식구들은 다 어디 갔어? 아, 엄마는 시내에서 호프집 하는데 한 새벽쯤 돼야 들어와. 여동생은 요즘 연애하느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좋겠다. 우리 집은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폐지 주워서 키워주셨거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더 이상 폐지 줍지 않는 게 내 꿈이다. 근데 넌 왜 공부하려는 거야? 왜? 뭐 난 공부하면 안 되냐? 아, 아니 보니까 여태까지 공부 안 한 거 같은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하려는 거냐고. 아버지가 유서에 써놨더라. 열심히 공부하라고. 마지막 갈 때까지 잔소리하고 가더라. 그래도 하다 보면 잘 될 거야. 인수분해도 못 하는데 무슨 그냥 성의만 보이는 거야. 야, 셋! 셋! 원, 투! 셋!
삼나! 빨리 어서! 야! 삼나! 어서! 야! 셋! 셋! 야! 삼나! 셋! 셋! 자, 다들 왔다 갈고 반대 갖고! 자, 자, 가자! 셋! 셋! 어서! 어서 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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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셋! 지난번에 문제집 살 돈 가져갔잖아. 이번 참고서 못 사면 시험 망한다고. 야 이 새끼야, 너 참고서 안 사도 돼. 너처럼 대가리 좋은 새끼가 참고서를 왜 사? 어? 너 참고서 안 사도 돼. 네가 참고서야. 네가 걸어다니는 참고서 이 새끼야. 그래도 이거 진짜 안 돼. 우리 할머니가 폐지 주워서 주신 돈이라고. 아, 징징대지 말고 좋게만 할 때 갖고 와라 이 씹새끼야. 진짜 안 되는데. 아이씨 그만해라. 어이 전학생,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저기 짜져 있어라. 진수 그냥 놔둬. 뭐? 아 씨발 겁나 쫄린다 야. 너무 잘못 먹었냐? 야 기태 초딩 꼬봉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아? 기태가 쟤네 집에서 밥 많이 얻어먹었다지 않냐? 야 그거 뺏어먹은 거라고 들었는데. 이 씨발놈이 눈 깔라고 했지. 이런 존만한 새끼가. 지르다 씨발 영어 싸움 존나 잘한다. 어, 야 옛날에 그 찐따 새끼가 아닌데? 야 씨발 쪽팔린 게 뭐냐? 와 씨 존나 발렸네. 야 영어야 너 예전에 싸움 좀 했나봐. 안 맞으려고 격투기 좀 배웠어. 아 격투기? 격투기 좋지. 그래 운동하니까 이 개새끼야 겁대가리까지 없어지냐? 눈 깔아 이 개새끼야! 아이씨 너 학교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좀 조용히 짜져있어 이 개새끼야. 알았어? 아이씨 야 나 괜찮아? 고마워. 나 최상훈이라고 한다. 박영호야. 너 싸움 좀 하더라. 깡도 좋고. 이따가 학교 끝나고 보자. 간다. 씨가 쪽팔리게. 야 너네 진짜 방심해서 맞은 거야? 아 그렇다니까. 너네 둘 다? 야 방심은 뭔 방심이야. 실력이 존나 딸리는 거지. 아 어떻게 된 건데 얘기를 해봐 빙신 새끼들아. 아씨 야 쪽팔리게 뭘 자꾸 꼬치꼬치울어. 이 새끼 아, 진짜 격투기 배운 거 같아. 킥이 존나 세더라고. 맞는데 숨이 콱 막히더라. 이거 이대로 두면은 소문나고 쪽팔리니까 그냥 불러서 까자. 다구리 까는데 어쩔 거야. 갈게 들어가. 영호야! 인사해, 학수야. 강학수다. 반갑다. 박영호야. 오다 얘기 들었다. 네가 기태똘마이들 박살냈다며. 아... 너 혼자 감당 되겠다.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소주 한잔 어때? 콜! 가자, 내가 쏠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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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경 쓰지 마. 솔직히 기태 새끼들 쌈도 존나 못하면서 선배들 믿고 다구리나 까는 거지. 별거 아니야.
걔들 1층이라며. 아치는 무슨 양아치 새끼들이지. 맨날 만만한 애들 삥났대는. 아. 암튼 너 마음에 든다. 잘 지내보자. 그래 한잔하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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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잔씩 더 해. 야 소주 하나랑 곱창 하나 더 먹자. 그래 시켜 시켜. 이모 여기 소주 하나 곱창 하나 주세요. 야 먹어 먹어 빨리. 시켰다. 야 다 살게. 야 야 꽃게 살 찬 거 봐. 야 어떡해 이거. 야 근데 이 시간까지 여기 있다가 이 관장님 어떡하냐. 괜찮아 어차피 오늘 체육관 쉬는 날이라서 관장님 안 나오셔. 야 여기 왜 이렇게 좁냐. 우와 당황이 좋구만. 아니 우리 관장님이 좀 개짜긴 한데 네. 실력은 좋아. 야 근데 너 격투기 배웠다며. 근데 복싱을 또 뭐하러 배운다. 그냥 운동하는 게 좋아서. 아 너 키테랑 초등학교 때 친구라고 했나. 친구는 무슨. 나 옛날에 걔한테 엄청 맞았어. 하씨 새끼는 원래부터 쓰레기였네. 그래서 지금도 걔만 보면 나도 모르게 주눅든다니까. 야 쫄지 마 씨발. 걔랑 맞짱 뜨면 네가 이겨 임마. 그래. 야 최상우 나랑 막장 한번 뜨자. 뭐하냐? 지랄하네 쪽도 안 되는 게. 올라와 임마. 올라와 봐. 한 돌아 괜히 쪽 받는 거 쉽지 않으면 어? 니네 그러다 다 친다. 야 쫄리냐? 쫄려? 야, 진짜? 씨발, 진짜? 빨리 시켜! 뭘, 뭘 기다리냐? 시간 내서 기다리지 않는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대충 비비는 거냐? 네? 이게 뭐야, 씨발 새끼야. 얘하고 뭐 품위 유지할 수 있겠어? 죄송합니다. 아 이번 주 어떤 새끼가 학주한테 찌르는 바람에 좀 사렸습니다. 오, 뭐 학적부 깨끗하게 해서 뭐 하려고? 범생이 되려고? 엎드려 이 씨발 새끼야. 뭐하냐 너? 반항하는 거야? 아닙니다. 선배를 잘 모셔야 니들도 대접받는 거야. 알지? 네. 잘 좀 하자. 네. 아주 막판까지 쪽쪽 빨아쳐먹고 갈라 그런다 개새끼들. 야, 어떡하냐? 애들 더 죽쳐야 되나? 아이씨, 어떡하긴 뭘 어때.
까라면 까야지. 누가 병신아, 니 조신아 가새끼야. 그 옛날에 깠다 이 새끼야. 그냥. 야야 그 7반에 그 모질이 새끼 하나 있지 않냐? 누구? 아 그 모질이? 야 정호. 아 맞다 정호 맞지? 정호. 맞아. 이가? 야 걔네 집에 현금 존나 많다 그랬거든? 어. 걔네 엄마 노래방에서 현금 존나 많대. 그지? 어 그래? 진짜 많대. 걔네 집 가야겠네. 좀 맞을래? 야 너 걔네 집 어딘지 알아? 사장님이 이쁘시네.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응? 편하게 좀 친해지자고. 어, 그래.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아. 아니 많이 마셔서 매상 올려야 될 거야. 이야 진짜 이쁘네. 아니 내가 여기 왜 몰랐지? 관장님. 어 왜? 저 스파링 해보고 싶습니다. 어 스파링? 네. 이 자식이 복싱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스파링이야? 한 번만 시켜주십시오. 야 박영호. 너 복싱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제가 원래 뭐든 빨리 배우는 편입니다. 너 그럼 메인으로 한판 붙어볼래? 제 1학년이라면서요. 그런데? 관장님, 제가 뭐 복싱을 좀 늦게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전에 격투기도 했었고. 왜? 자신 없냐? 아니요.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 돌리고 맞아 턱 당기고 턱 당기고 야야 가자 확실히 가자 와 좋아 잘 됐어 다시 들어 들고 그렇지 발을 움직여 발을 상체 움직이지 말고 가자 아이고 영호야 민호한테 져서 억울하냐? 억울하기보다는 자존심 상해서요. 쪽팔리기도 하고. 이 운동이라는 게 말이야 급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매번 이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민호한테 질 거라고는. 제가 좀 세던데요? 당연하지 인마. 청소년 국가대표인데. 네? 왜? 자신 있다면서. 아니 관장님. 아 오늘 운동 너무 열심히 했나 보다. 벌써 배가 고프다. 짜장면 한 그릇 할래?
오빠 진짜 힘들어서 그래. 아, 하지 마요. 아, 진짜 힘들어. 야, 아, 한 번만 하자고. 진짜 하지 말라고요. 기태 알면 어쩌려고 이래요? 기태? 기태 그 개새끼 좀 불러. 아, 그 새끼가 알면 뭐 나한테 어쩔 건데. 말라고요. 야, 내가 너 잡아먹냐? 잡아먹어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딱 30분만 쉬었다 가자. 어? 아, 씨발 새끼가 진짜. 아. 보고도 모른 척해? 아니 여자가 위험하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인데? 별거 아니야. 내 선배랑. 선배? 기태 선배. 아, 네가 찬우랑 연습 갔다며? 누가 그래? 이미 동네 소문짝 퍼졌어. 오늘 일은 비밀이다. 뭘? 아까 그 선배 새끼. 그래? 나 이쪽으로 간다. 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씨발년아. 네가 소문내고 다녔지. 너 애들한테 우리 사귀는 거 말하고 다녔잖아. 나 아니라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뭐야 씨발. 하지 마, 미쳤어. 아. 하지 말라고. 오빠 미안해. 괜찮아? 너 아이고 씨. 별 개새끼야. 미쳤어? 뭐 하는 거야? 두고 보자 씨발 새끼야. 너 정신 차려. 왜 저딴 새끼한테 맞고 있어? 저 오빠 누군지 알아? 영진고 2학년 1진이야! 1진이면 뭐? 1진이 뭔데? 1진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새끼라도 난 상관없어. 아, 짜증나! 이게 진짜 씨. 왜? 아빠처럼 때리게? 지긋지긋한 인간 없어져서 살만하니까 이젠 너야? 기태야, 살려줘. 저 잘못 없다. 너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정원 못 온다. 야, 오늘 못 온대. 아우, 신 새끼야. 개새끼. 기발놈이 진짜. 정 아프다. 야, 저 죽는다. 야, 똑바로 들어. 나 두 번 설명 안 한다. 어? 니네 집에 들어가서 엄마 지갑 속에 있는 돈 다 가지고 나온다. 알았어? 나는... 내가 뭐라 그랬어? 얘기해봐. 집에 엄마 지갑 돈 가지고 나온다. 그렇지. 오~ 집에 엄마 돈 가지고 나온다. 네, 그거야. 예. 떠. 야, 너 집 들어가서 안 나오면 진짜 뒤진다. 뛰어라, 발 보인다. 아유, 정신 씨. 야, 왜 이렇게 통제도 안 되냐. 집에 엄마 돈 가지고.
이제 안 나올 것 같아. 깬 거 아니야? 아, 이 새끼 언제나 와. 아, 너가 죽겠다. 야, 30분이 넘었어, 30분. 야, 배 안 고프냐? 존나 고프네. 저 새끼 방 갖고 오면 짬뽕 사 먹자. 짬뽕 존나 줘. 야, 이 새끼 나왔다. 엄마 지갑 돈. 누가 한 거 봐, 누가 한 거. 야, 너 PC방 가서 게임하다 들어가. 어? 너 학교 끝나고 집 들어간 적 없는 거야, 알았어? 너 잘했다. 그럼 가. 저거 역시 새끼잖아. 야, 야, 세봐, 세봐. 하스쿨은 1970년대 정치 상황을 양치기 소년 모티브를 빌려 풍자한 단막극이다. 이서부화에서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심심풀이로 거짓말을 하다가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전달한다. 그러나 파수꾼에서 촌 왜? 파수꾼에서 촌장은 이리때가 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마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 가위바위보? 영호야! 어이, 어이, 아, 영호! 영호야! 먼저 담당 앞으로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저, 영호야, 다음 주 중간고사인데. 야, 너도 같이 가자. 아, 나 괜찮아. 가자. 아, 이렇게 먹냐? 진짜 막. 그러면 어차피 여기 니들 혹시 영진고 정일이라고 아냐? 알지. 걔 영진고 일진이잖아.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며칠 전에 내 여동생 때리길래 나도 좀 때렸어, 없어? 오, 박영호. 너 진짜 좀 치나 보다. 야, 그 새끼 존나 좆밥이겠다. 그러니까. 야, 신경 안 써도 돼, 그 새끼. 좆밥이야, 좆밥. 좆밥이야. 그 새끼 진짜 쪽팔리긴 했겠다, 맞지? 그러니까 그 새끼들 맨날 센 척하잖아. 밟아줘야 돼. 야, 박영호! 같이 가자. 내가 여친 소개시켜줄까? 내 친구 중에 이쁜 애 있는데. 됐어. 왜? 공부하게? 너 공부도 잘해? 잘하니 개뿔. 그럼 왜? 관심 없어, 여자한테? 야, 그림 좋다. 니들 지금 뭐하냐? 길 가다 만난 거야. 일로 와. 야, 진짜 얘네 진짜로 하는데? 야, 내 아침에 개 뜨거워. 개 뜨거워. 야, 야. 저 새끼랑 왜 같이 다니냐? 아까 못 들었어? 길 가다 만난 거라고. 야! 봤어? 와, 오늘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놀자 거 아니야? 야! 놀자 거 떼지던데.
120. 오. 근데 너 상기한테 뭐 실수한 거 있냐? 저 그런 거 없는데. 상기가 며칠 전부터 너하고 혜진이 존나 싸가졌다고 하던데. 상기 형이요? 그런 거 없는데. 그래. 이상하네. 수고했다. 네. 들었죠. 상기 개새끼 개지랄 다 떨어놓고 뭐? 싸가지가 없어? 야 이 개새끼 진짜 죽여버릴까? 기태야 참아라. 네가 치면 진짜 죽어. 아니 변태 새끼가 지난번에 노래방에서 막 몸 더듬는 거야.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 아 씨 존나 더러운 새끼. 참으면 안 되겠다. 존나 싫어 진짜. 야 원래 그 새끼 요즘에 진짜 존나 지저분하다고 소문 났어. 조심해야 돼 진짜. 무서웠어? 야 너 그 새끼랑 별일 없었지? 무슨 일? 아니 됐어. 해결해줘. 힘들었잖아. 그래서 추운 거야. 어이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야, 거기 앉아서 새끼들이 진짜. Yeah yeah yeah. You know what time it is. Ain't no fucking around. Yeah. Yeah. 어두. 어두. 시작.
잡고 서 있으니 니들은 나에게 말하네. Ayo, come on, throw it back. Ain't no future in your frontier. 어사는 게 다 그래 like a mathematics. 만나버리던가 밟히던가 두 가지 길. 그 사이에서 쓰레기들은 정말 반을 치지. 아무래도 상관없어 내 옆에 그림자. 가족이란 두 글자 중력보다 세단다. 그거 아냐 얘들아, 내 심장이 네 주머니 털어. 지금 출발했더라. 되고 everybody let go. 하던 말던 상관하지 말고. 되고 everybody let go. 걱정 따위 모두 다 됐고. 되고 everybody let go. 하던 말던 상관하지 말고. 존나 맞고 있었거든. 와, 아, 진짜 웃긴다. 나가 눈물 흘렸지? 뭐 눈물 흘렸지? 야, 빨대 갖고 와, 빨대. 아니, 아까 그 불에 불렀어. 야,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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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내가 샀어, 이거. 내가 샀지. 야, 아, 너 돈이 해야지. 야, 내가 샀지. 왜 네가 샀다고 그래? 나 바나, 야, 바나 내가 샀어, 임마. 그러니까 저런 거 잘 따라다녀. 막 싫으면 진짜. 수. 아이, 10세기야, 오랜만이다. 아, 박영호. 오랜만이다. 요즘 잘 나간다며? 내 눈에 띄지 말라 그랬지. 야, 왜 그러는데? 진짜 개새끼야! 아니, 그냥 맞지라도 않지. 그냥 가자. 적밥 새끼가 있어. 아, 신발! 이거 뭐냐? 신발 아니야. 옷가리고, 신발은 있어. 빨리 가라. 꺼져, 빨리. 꺼져. 야, 꺼져! 가라. 진수야. 너 요즘 좋아 보인다. 빨리 오자. 잘해줄게, 해줄게. 아, 빨리. 아, 이 시끄가 이거 갖다 놨네. 아, 시끄야, 안 사도 되겠다. 아, 그걸 왜 치? 시발, 그냥 한 번 붙자. 할 말하잖아. 쫄리냐? 쫄려? 어? 아바이네 선배들 어쩔 건데? 그럼 그렇다고 그 속에 병신같이 살래? 그만하자. 나만 집에 간다. 진짜 유명해. 하나 먹어봐. 너 아, 먹어봐. 빨리 어, 내가 팔 떨어져, 팔. 아, 내가 먹어. 근데 맛있지? 맛있지? 이게 엄청 유명해. 하나 더 먹어. 아, 너 먹으라니까. 아, 먹어봐. 아, 괜찮다. 이거. 하나 더 먹어봐. 먹어봐.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우리 떡꼬치 하나로 먹네. 맛있냐? 응, 맛있어. 다
장으르네. 맛있지? 맛있네. 너 입술 옆에 뭐 묻었어. 나한테 왜 그러는데? 그냥 네가 좋아. 왜 귀태가 겁나서 그래? 고생 많았지, 응? 우리 일찍 끝내자. 술 한잔하고 나가서 한잔 더 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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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쓰다 좀 쓰다. 아 그래. 오빠 있지. 항상 네 생각밖에 안 나. 응? 어? 오빠 만나는 거잖아. 술 마시고 싶어. 나 술 안 좋아해. 나 술 하도 마시지 몰라. 너 보려고 오는 거잖아. 우리 예쁜 너 보려고 오잖아. 아, 아이고. 야, 뭐야 인마 너. 꺼져 이 새끼. 희진아, 아 솔직히 내가 아니 맞짱 까면 내가 당연히 이기지. 발라버려. 상대가 되겠냐? 어? 이런 씨발. 오! 아, 오! 새끼. 아,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야, 일어나. 씨발. 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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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야, 씨발 넘겨. 야. 아! 너. 아, 존나 세네. 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아, 씨발 새끼야! 넌 뭐야,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야! 씨발놈이 어디서 개기기 지랄이야! 야, 밟아, 이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씨발 새끼! 개새끼야! 개새끼야, 또 개가 봐, 이 씨발 새끼야! 개 봐봐, 이 개 새끼야! 중신 새끼들 때문에. 아! 아우, 씨발! 아우, 씨!
뭐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아, 보일 몰라? 어? 아, 존나 밟혔다고, 씨발! 형호야. 이거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너 어떻게 할래?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냐? 아니면 너 양기태한테 쫄았냐? 뭐? 수야. 강학수! 그만하자. 어? 가만히 있을 거냐? 너 양기태한테 쫄았냐? 왜? 기태가 겁나서 그래? 가자. 진수야! 어디 가니? 어떡하냐? 진수야, 야 이 개 새끼야. 표정 뭐야? 질질 싸웠다야. 너 요즘 친구들 많아졌더라. 잘 나간다며. 가더라. 진진이야. 야, 진수가 어제 애들한테 맞아서 병원에 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그 저 병문 안 갈 사람들 병문 안 다녀오도록 해. 네. 그리고 내일 저 중간고사지? 아, 준비들 많이 했어? 응. 하여튼 내일 열심히 저 중간고사 잘 보도록 해. 네. 이상. 어디래? 201호 201호. 1호? 여기야. 괜찮냐? 알았어. 씨발 새끼들 진짜. 개새끼들. 괜찮아. 금방 좋아진대. 푹 쉬어. 내일 또 올게. 그만 가자. 또 올게. 잘 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잘 가. 양기태 개새끼. 영호야, 괜찮겠냐? 아. 씨발 양기태 그 새끼라 제대로 한번 붙자. 그래 씨발 사망되는 거 보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니들 지금 뭐하냐? 네가 진수 그렇게 만들었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 진짜 뒤지고 싶냐? 나 양기태야 이 개새끼야! 잘 알지 양기태. 초등학교 때 너한테 지겹도록 맞았는데 설마 내가 널 모르겠냐? 아 이 새끼 존나 많이 컸네. 야 맞장 까자. 들어와 이 개새끼야! 아 개새끼 존나 많이 컸네.
걔네들 존나 깨졌다며? 걔네들 싸 못한다. 어쩐지 맨날 다구리만 존나 까더니. 아유 개새끼 씨. 모르겠는데. 모르긴 뭔 말이야. 아, 씨. 정우도 정우도 부른다. 아, 씨발. 박영수 개새끼 내 눈에 좀 뒤질라고 전에. 선배들이 니들 잡으러 다녀. 빨리 도망가. 니들 어떻게 할래? 끝 좀 봐야지. 오케이 가자! 가자! 아.